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AWMJ 선교회가 팔레스타인에서 200번째 국가 선교사역 국제 기념대회를 열고 팔레스타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200번째 국가 선교사역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4대 종단이 모여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 내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전피원은 피해자들이 신천지 조직 안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하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 내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천지 내부의 성범죄와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추가 증거물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1차 고발 이후 피해자는 1년째 신천지 내부에서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수많은 피해자들이 잘못돼도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밖으로 나오질 못하니까 그게 강제 수사가 아니면 이게 해결이 힘들다는 거죠. 이에 따라 전피언은 강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고발장에는 신천지 전국 청년회장이었던 유모 씨가 작성한 양심 고백 문서가 추가됐습니다. 문서에는 신천지 내부에서 피고발인 고모 씨와 박모 씨가 벌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술이 들어있습니다.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신천지 내부 정황도 추가했습니다. 유모 씨는 청년회장으로서 피해 사실을 교주 이만희에게 보고했으나 이만희를 비롯한 부장급 임원 3명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고모 씨가 두 명의 여자를 강간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를 확인하여 총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총회를 음해하려고 거짓을 꾸며냈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분개하는 마음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전 세계 247개국에 순수 복음 증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AWMJ 선교회가 200번째 국가 선교사역 국제 기념 대회를 팔레스타인에서 개최했습니다. 세계 선교 지도자들과 선교 동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200번째 국가 사역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WMJ 선교회의 200번째 국가 선교사역 국제대회 둘째 날 팔레스타인 교회 지도자들을 베들레헴 한국문화센터로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 강사인 AWMJ 선교회 대표 신화성 목사는 팔레스타인 기독교협의회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목사로서의 기본 자세와 사명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섬기고 매일 성경을 따라 살고 매일 도움을 전하고 직접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예배단에 앉아서 성도들한테 전도하라, 전도하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 전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Why? 예수가 그랬습니다. 죽어야 돼. We must die. 아주 죽어야 돼. Really? We die. 이게 십자가죠. That's the way we carry on. 목사는 그렇게 살아요. 이어 미국 가드너 웹 대학교 테리 까지노 박사가 교회 성장 노하우에 대해 강의했으며 알바니아 국제신학교 얼빈 푸슈카트 학장이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간증과 현장 목회 노하우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팔레스타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AWMJ 200번째 국가선교사역 국제대회 셋째 날 200번째 국가사역 기념예배를 베들레헴 크리스천 커뮤니티 센터 벳 자하라에서 드렸습니다. 기념 예배는 안디옥교회 홍석영 목사의 인도로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가 설교했으며 선교 동역자들의 간증, 엘리아스 사이드 베들레헴 부시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성령은 잠깐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었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다른 보혜사로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주신 사명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성취하는 하나님. 너 예수의 폭탄이 터지게 하시고 팔레스타인도 예수의 폭탄이 터지게 하시고 그리고 해외권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예수의 폭탄이 터지게 주옵소서. 앞서 기념사를 전한 신화성 목사는 땅끝 선교 200번째 나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다며 지금까지 함께 동역해온 지체들의 헌신은 길이길이 역사에 칭송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이제 이곳 베들레헴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영원히 기념될 200번째 나라 기념비를 이렇게 문자, 영상으로 역사의 길이 남기고자 기념사를 남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200번째 국가사역 기념예배를 드린 AWMJ 선교회는 향후 세계 247개국 모든 나라에 순수복음 증거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에서는 아동 돌봄의 현실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가운데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50%에 육박했습니다. 방학 중 돌봄 수요도 높았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가운데 5명은 돌봄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에서 11월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과 만 5세 아동 학부모 12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에서 응답자의 49.5%는 돌봄 이용을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9년 30.2%였던 돌봄 희망 비율은 2020년 41%, 2021년 45.2%, 2022년 48.4%로 계속 상승해 올해는 50%에 육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만 5세 학부모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71.3%, 초등학생 학부모는 47.2%가 돌봄 이용을 원한다고 답해 초등학교 1학년에 돌봄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봄 희망 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학기 중의 경우 수업 종료 후에서 오후 3시 응답이 6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후 3시에서 4시 51.5%, 오후 4시에서 5시 44.4% 순이었습니다. 방학 중 돌봄 수요도 많았는데 특히 학부모 76%는 오전 9시에서 정오를, 74.2%는 정오에서 오후 3시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희망하는 돌봄 기관으로는 초등 돌봄교실이 81.4%로 압도적 1위였고,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원한다는 응답은 10%대였습니다. 커지는 돌봄 공백 문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유가족 면담을 촉구했습니다. 4대 종단이 뜻을 모아 마련한 기도회에서 교회 옆 정의평화위 측은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도회 설교를 맡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송병구 목사는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권력자들이 침묵하고 있다며 신앙인으로서 참사에 대한 분노와 아픔을 기억하고 공감의 능력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유가족들도 참석해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 참사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대신 합신총회 이번 연합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예장 합신총회 주관으로 열린 수련회는 세계교단이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장로교회 정통성을 지키는 데 노력하기로 다짐하며 교단 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앙이 같은 교단들끼리는 앞으로 연합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 알아가고 함께 또 수련회도 하고 하면 아마 그런 발걸음이 또 점점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연합이 정말 의미 있는 연합이고 앞으로 한국교회 연합하는 데도 큰 밑거름이 될 줄로 압니다. 첫째 날에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석주아 교수 박영선 목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으며 둘째 날에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로 이동해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와의 교제와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주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한 교회가 51년 된 성전을 수선해 시민을 위한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복음 전파 통로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성도들의 고백이 담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954년 천막교회로 시작한 대전 보문교회가 성전을 수선하고 봉헌 감사예배와 장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2003년 보문동에서 선화동으로 이전한 보문교회는 교회 일부를 근린 시설로 용도 변경해 시민을 위한 카페로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며 2층과 3층을 성도를 위한 교제 공간으로 수선했습니다. 좀 교회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 좀 거의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뚫어서 열었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주간 동안에는 지역 사람들이 오시고 좀 놀랐어요. 주일날 오후에 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 건축위원장인 보문교회 박영진 장로는 성전 대수선 공사를 통해 지역소 구원의 방주이자 전도의 사명을 위해 성전이 잘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또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이 와서 쉼터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또 그곳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선교의 장을 열어가는 그런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진 장로 취임식에선 김태권 성도와 박정훈, 양순화, 허강호, 정옥진 성도가 김진태 감리사의 선언에 따라 장로로 취임했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보문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보문교회의 새로운 출발이 시민들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성도들에게는 교제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지난 3월 13일 바른 인권을 알리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죠. 동성애 옹호를 무기로 사용되는 왜곡된 인권 대신 바른 인권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전 인권센터장 김영길 교수 모시고 인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영길입니다. 네, 바른 인권 포럼에서 발제도 하셨고 인권과 관련해 지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계신데요. 현재 교계에서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지금 인권하면 어떤 특정 성향의 이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아마 교계에서 그리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인권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어쩌면 그 사명과 역할을 다했다 할 정도로 지금 특정 상황에 선택적 인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 인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성향의 인권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강하게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도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인권 문제들도 있는데 인권 유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나 교과서에 가르치는 것은 1, 2, 3세대 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사적 흐름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인권을 유형을 구분한 것은 인권을 누가 주었는지 또 인권을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본질적인 면에서 인권의 유형을 구별했어요. 저는 인권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제일 먼저 천부적 인권, 두 번째로 보편적 인권, 세 번째로 상대적 인권, 네 번째로 자의적 인권을 구별했는데요. 먼저 천부적 인권은 물론 우리 성경에도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은
같은 이런 천부적 인권이 있고요. 이게 세계인권선언에도 나와 있어요.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도 천부의 타고난 존엄성 있고 제1주에도 천부로부터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성과 양심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와요. 이게 천부적 인권이에요. 천부적 인권이 있고 두 번째로 보편적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인권선언은 한 이후에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인권 불가분에 나눌 수 없는 거 이걸 이제 보편적 인권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도덕과 윤리를 기초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적용되는 그것을 이제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고 있죠. 상대적 인권이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떤 특정 집단과 어떤 소수자 집단을 중심으로 이것을 상대적 인권이라고 그래요. 이 상대적 인권의 기원은 1844년에 칼 마크스가 유대인을 위하여라는 그 책에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인권 논쟁을 펴면서 오늘날까지 이게 계속 이르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학생 인권, 뭐 노동 인권, 뭐 여성 인권, 이제 또 뭐 이민자 인권, 뭐 아동 인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상대적 인권의 이제 표현이라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 자의적 인권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걸 권리로 포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는 엄격하게 틀리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고사하고 그걸 권리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아까 동성애 문제 말씀하셨는데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행복추구권의 이름으로 동성애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기 신체결정권. 여성들의 낙태 같은 경우도 이를 통해서 이제 정당화시키죠. 태아 같은 경우는 생명권이 있고 여성은 자기 신체결정권이 있어가지고 태아의 생명권보다도 내 신체가 우선권이다.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그걸 권리로 주장하면서 낙태를 불법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젠더 문제, 성별 자기결정권. 주디스 버틀러가 이제 주장했던 대표적인 논리인데요. 내가 내 성별을 마음 놓고 결정할 수 있겠다.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자유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형태가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네. 기독교 관점에서 인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독교의 인권은 성경에 나와있던 창세기 1장 26절을 기초로 해가지고 천부적 인권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일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한과 위임을 준 하나님이라는 절대성과 그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준 위임성, 이거 불가본성이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전부 다 위임받은 하나님의 우리의 문화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하되 선악과를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라. 이게 이제 조건성이라도 할 수 있고 금지성이라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절대성과 위임성 그리고 조건성, 금지성을 아는 그런 인권을 알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인권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인권 인식을 위한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인권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특히 다음 세대가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디에 해야 될지. 그래서 정확하게 인권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히 알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우선 나오는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제대로 알려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길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정말 인권을 정확하게 하고 바르게 구별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고 특히 우리 교회도 살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인권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귀한 역할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지역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충청지역 장로협의회가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내독교회 김민호 목사는 복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복받은 자의 발걸음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사업보고 등이 이어졌고 임원선거를 통해 청주 서문교회 김재유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대전과 청주, 충남 등 10개 지방에 626개 교회가 참여하는 충청지역 장로협의회는 장로부부 수련회 등을 펼치며 신앙 성장과 영적 부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가 제103회 1차 정기노회를 청주 성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함철우 목사는 복음 전파 사명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신임 노회장의 현 본회장 방석교회 오덕수 목사가 박수로 추대되었고 본회장은 투표를 통해 김동준 목사와 박관순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이어 기후정의위원회 신설 청원 등의 안건을 다루고 각 부서와 기관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최근 신임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동안의 공백만큼이나 학교 발전과 한국교회를 위한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침신대 피영민 신임 총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예, 긴 공백 끝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네. 부담도 크실 것 같은데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어려운 중에 이렇게 선출이 되었는데 넉넉히 되지 않고 어렵게 된 것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학교를 섬기라, 교단을 섬기라 하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목회 현장에 나가 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니까 감회가 큽니다. 네. 그만큼 어떤 행정 공백이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굉장히 하실 역할도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어떤 과제가 있다면 뭘까요? 네, 지난해에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 그 평가가 우리의 그 명예에도 관련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2024년도 5월과 6월을 경에 이제 그 대학 평가가 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이 대학 평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우선 벗어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건전성을 가진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올해의 모든 교수와 직원의 보직은 이 일에 최고의 초점을 맞추어서 보직을 발령을 하고자 하고 그분들에게 제가 독려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총장님 이제 뭐 임기 동안 다양한 어떤 사업과 계획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어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 네. 나가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대전 지역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에서 내려오는 인재들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충청권, 호남권 또 영남권 인재들이 많이 왔는데. 서울의 인재들을 흡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교단에서 그 서울의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꼭 세워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과거의 수도 침례신학대학교와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연합을 해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늘 그것을 기도를 했고 제가 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최우선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서울 근교에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지역에도 물론 인재를 흡수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의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가능하면 영남권이나 강원도권에도 우리가 신학대학원 그 분교를 좀 세워서 캠퍼스의 다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 캠퍼스를 좀 다양한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첫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신으로 학위를 따는 그 학교들이 많이 있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위 과정뿐만이 아니라 개교회가 필요한 장로 훈련이라든가
또 여자 사역자 훈련이라든가 집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다양한 강좌를 제공을 해서 학위도 받고 훈련도 받고 해서 이 강의 방법의 다변화를 꾀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는 미국과 영국의 그 많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유학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생 수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뭐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학령 인구도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생 신입생 수급 문제가 사실 비상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한국 침례신학대학교는 그 입학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개교회와 협력을 하면 충분히 차고 넘치게 채워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의 리더십 세미나, 설교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열어주고 목사님들이 학교와 관련을 맺고 학교에 관심을 갖도록 하면 교회에서 학생들을 뭐 한 교회에서 한 명만 보내줘도 뭐 우리의 정원 200명도 안 되는 학부 정원인데 그건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동남아라든가 또 중앙아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제 이런 나라들인데 아니면 남미라든가 해서 그런 데에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한국의 침례신학대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좀 많이 열어주고자 합니다. 예, 그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그 이미지가 많이 좀 실추돼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사실 목회자와 또 이런 어떤 그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무관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예수님 말씀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첫째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리워 밟히운다. 그러니까 맛을 잃으면 밟히우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지탄받게 되는 것이고 또 빛이 비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혹은 신학교가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평판을 좋은 평판을 받고 하려면 교회와 신학교가 가지고는 독특한 맛, 그것은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리, 그것을 확고하게 가르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빛을 비추라 하는 것은 그 선한 행실을 하라 하는 말씀이니까 교회와 신학교가 사회적으로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제 교회를 비난하기 어려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맛을 찾아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신학교도 칭송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침신대는 물론이고요.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기독교 대학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혹시 한국교회에 요청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선 뭐 신학교들은 그 교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개교회에 개교회 목회자들이 학생을 보내줘야 신학교가 생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학생들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보내주신 학생은 최소한도 보낸 교회에서 좀 책임져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신학교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단 정치가 신학교로 너무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교수들도 결국은 정치에 줄을 서야 되고 학교가 혼란스럽게 되는 게 아닌가. 교단 정치의 거센 바람이 신학교육기관으로는 안 들어오도록 좀 막아주시고
그런 것이 신학교를 보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 발전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남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